아돌프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자는 히틀러 나치에 부역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색출을 하고 또 처형하는 일에 이 사람이 정말 전위대와 같이 제일 앞장섰던 그러한 악당 중의 악당입니다. 나치 독일이 패망할 때 탈출하죠.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갑니다. 이름 바꾸고 신분 세탁을 해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죠.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이 아돌프 아이만을 체포를 합니다. 이스라엘로 끌고 옵니다. 전범 재판에 그가 섰죠.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나 유대교에 개종을 해서 유대인 되고 싶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이유가 기가 막혀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사형당할 때 나 때문에 유대인 한 사람 더 죽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정말 이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나치를 보면요, 얼마나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죽이고 싶어 했던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슷한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이죠 하만,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을 충동질을 합니다. 유다인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새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간청을 하죠. 왕에게 네가 나아가서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에스더에게는 그야말로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이 자기에게 어깨에 탁 걸머지게 된 겁니다. 엄청난 일에 쓰임받아야 할 그러한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그러나 크나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왕을 알현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심대하고도 굉장히 날카로운 법령이 하나가 있었어요. 11절에 에스더가 그 법령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하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나아가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호출받지 않고 왕의 집무실인 안뜰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근위병들에 의하여 목이 달아난다는 겁니다. 이건 왕비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들에 대해서 암살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령을 세워놓았던 것이지요. 아주 끔찍하고도 무서운 법령입니다. 그러나 사면받을 수 있는, 목이 달아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손에 있는 금규를 그자에게 내어주면 그러면 뽑았던 칼들을 다시 집어넣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하수에로가 30일째 에스더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이자 그의 한계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이 된 것이죠. 우리도 무언가 쓰임받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건강 문제입니다. 너무 건강이 휘청휘청해서요, 좀 뭔가 하려고 하면 겁이 더럭 납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학벌이 그 사람의 한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뭐 나 같은 사람이. 어떤 분에게는 성격의 문제가 그의 한계입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삶의 한계를 딱 거놓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는 나를 둘러싼 열악한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한계입니다. 장애물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내가 뭐 할 수 있겠는가? 그 결과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레 겁을 먹고는 주저앉아 있는 거죠.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모르게는요 페르시아의 법령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자기의 한계 삼아 지레 포기하고 있는 에스더, 이 자기의 사촌 여동생이자 페르시아의 왕비를 도전을 막 주기 시작합니다. 독려를 하기 시작해요. 13절, 14절 보십시오. 모르디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함께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 되리라. 함께 하리라.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와 동행하리라. 그러니까 모르드개는 수천 년 지난 자신의 시대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이니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왜 이 시점에 여기에서 내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겠느냐, 이 마음인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이렇게 에스더의 마음과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독려와 도전과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몽골의 칭기스칸은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왕입니다. 알렉산더도 로마 제국도 그에 필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남긴 말,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도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했고 목숨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는 10만 명,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어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도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 자신을 극복하는 순간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감동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심각한 장애물이 나의 한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는 우리는 모르는 수많은 방법들이 다 그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그의 시작에 다름 아닐 뿐입니다. 그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방법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시작하실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나를 놓아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페르시아 왕비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녀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우연입니까? 재수가 좋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자리에 그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의 후손이 페르시아 대제국 왕비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가장 적절하게
그녀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바로 그때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왕비라고 하는 자리를 그렇게 에스더는 최선을 다해 선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최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신 자리와 위치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나를 이 자리와 이 위치와 이 상황에 놓아두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곳에 나를 놓아두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쓰시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왜 내가 여기 있을까?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하고 내가 함께 있어야 하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왜 내가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그러한 현실 상황,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세요? 떡볶이? 저도 떡볶이를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떡볶이가 뭐 신당동 그런 거 말고 뭐 조스 떡볶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스 떡볶이 저도 가끔 먹는데요, 제가 먹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하필 왜 이름이 조스 떡볶이일까? 그러다 제가 내린 결론, 아하, 옛날에 그 조스라고 하는 그 상어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조스가 뭐예요? 이 턱, 그 아가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와구와구 그 떡볶이를 먹기를 바라는 그 창업주의 마음이 조스 떡볶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 붙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 이 회사의 창업주 나상균 대표의, 저분이에요,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요, CIA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요리학교가 있습니다. 자기가 거기 들어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떡볶이집을 열어가지고 내가 돈을 좀 만들어서 유학비를 내가 충당을 해야 되겠다. 딱 몇 년만 내가 돈 벌자. 그래가지고는 고려대학교 그 앞에다가 조스 떡볶이 1호점을 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어야 할 내가 이 돈이 없어서 이 떡볶이 장사가 이게 웬 말이냐 막 신세 타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경동시장에서 최고급 그 가래떡을 매일마다 뽑고, 여러분 오뎅하면 어딥니까? 부산 아닙니까? 그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직접 부산 오뎅 그거 공수해서 가지고 오고, 그 오징어 튀김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먹다 보면은 껍질 다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 껍질 다 손수 벗겨가지고는 말랑말랑한 그 살만 튀김 옷 입혀가지고 다 그렇게 내니까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가격인데 다 맛있다고 맛있다고 하면서 조스 떡볶이 이게 그냥 인지도가 확 퍼지면서 가맹점이 400개까지 그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그 김밥집 바르다 김선생 이것도 이제 또 그렇게 프랜차이즈를 또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가 말을 합니다.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그 질문이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엉터리 질문들 던지고 짓궂은 질문도 던지고 다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어린아들의 엉터리 질문에 아버지가 한 번도 꾸중하거나 귀찮다 하지 않고 정성껏 대답해주고 바로잡아주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준 그 아버지의 정성, 그 마음이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깔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자산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두 가지가 뜻깊었습니다. 하나는 그 싸구려 길거리 음식인 그 떡볶이를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더라. 다른 하나는 그 아들의 엉터리 질문에 귀찮다 하지 않고 정성껏 답하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들에게도 이렇게 전수가 되더라. 여러분 결국 뭡니까? 내가 놓여있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판가름을 내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나의 인생과 상황을 향한 그분의 분명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 우리들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비록 연약해도 비록 열악해도 내 눈에는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현실 상황 속에서 오늘도 내 삶을 운영하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여러분 수고하며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참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정말 최선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르드개의 동료와 책은 여기에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방금 전까지도 왕을 아련하는 데 있어서 그 두려운 법령 때문에 주저 그것을 한계 삼아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모르드개의 말에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 주변에 정말 성숙하고 진실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좋은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에스더에게 모르드개가 없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물 좋고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으니 뭐 그냥 왕비는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최대 뽑아봐야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이나 우리 뭐 그 사극들 보면 그 그냥 왕실의 여자들의 피 터지는 그 싸움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고 참혹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더하겠죠. 그 하렘에 얼마나 많은 그 궁녀들이 거기에 버글버글한데 다 이 왕후를 제끼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에스더도 이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왕이요 워낙 이 사람이 그냥 잔혹하고 방탕하고 저질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왕궁에 있던 네시한테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만큼 혹평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호평이 아니라. 그러니 에스더도 그 전에 왕비처럼 쫓겨날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2인자 하만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고 시세 파악을 잘합니까? 그러니 역시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정보를 듣게 된다면 이 에스더를 여러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인종청소 말살하려고 하는 거기에 어떻게든 끼워 넣어가지고 에스더를 죽이는 일을 했겠죠. 결국 여러분 뭡니까? 유다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 그렇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은 좋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금요철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통해서 좋으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악한 마귀잖아요. 악한 마귀는 악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뭔가 선한 일 이루려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좋은 만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걸 붙여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라고 함께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도전을 주시고 아프지만 복된 질책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만남은 우리 인생 중에 복 중에 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더의 모르드개처럼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좋은 만남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그 한계를 딛고 일어나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위대한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모든 위대한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앞에서 읽은 16절에서 에스더는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신녀들과 3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때 그 3일 동안 왕실이 초긴장 상태였을 거예요. 도대체 왜 에스더 왕비가, 저분이 왜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앞에 놔두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을까? 이게 무슨 일일까?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다들 출렁출렁하고 있었을 거예요. 에스더가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합니다. 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도,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 남자들만 한 1,000명 정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와 아이들 다 포함하면 뭐 수천 명인데, 함께 우리가 다 2,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는 부족하고 내 기도는 연약하고 내 기도는 보잘것없어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분은 수가 많으시고 그분은 방법이 있으시고 그분은 기적이 상식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모든 큰일, 중요한 일에 있어서 여러분 반드시 앞에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십니다. 그는 한마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뭡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이요, 그분과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위대한 일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뭐 맨날 기도 뭐 그까지 기도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또 기도 없이 쓰임받을 걸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나 완료! 준비 완료! 여러분, 아무리 그 말 해도요, 자기가 자신 있어도요, 기도가 준비 안 되면 나머지 준비 안 된 겁니다. 기도가 준비돼야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 준비됐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진정 쓰임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어 행동을 계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5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함께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3일간 금식 기도하고 왕이 있는 안뜰에 허락 없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는 거예요. 마치 달구어진 후라이팬에 바다가 딱 들어가면 촥 녹아버리듯이 왕의 마음이 이게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에스더 앞에서 금규를 내밀어 죽지 않게 하더라. 그 다음 일은 우리가 알죠. 이 에스더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만을 처단을 하고 집단 학살 직전에 놓여있던 유다민족을 구원해 내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있습니다. 매우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 매우 사랑스럽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요 이런 거예요. 에스더는 왕의 눈 속에서 은총을 불러 일으켰다. 에스더는 왕의 눈 속에서 은총을 불러 일으켰다. 여러분, 누가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를 향한 은총을 불러일으켰습니까? 30일 동안도 얼굴을 코빼기 하나 보지를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왕의 마음속에 어떻게 에스더가
은총을 입었습니까? 잠언 21장 1절이 그 해답을 줍니다. 현대인의 성경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이 마음, 에스더를 그냥 지금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봐도 개가 닭 쫓다가 그냥 그 위에 올라간 그런 닭 쳐다보듯이 무덤덤한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을 바꾸어서 매우 사랑스럽더라. 이 에스더를 향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샘솟고 너무너무 좋아서 사면을 해주는, 여러분 이 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요, 에스더는 그날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고 에스더는 더 이상 성경이 써질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한계를 뛰어넘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요, 우리 교회 뭐 협동 선교사님이기도 하신 이 캄보디아에 지금 선교사로 가 계신 임봉진 선교사님이 이 갑상선 암 수술을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입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한테 뭐 이제 근황도 보내주고 사진도 몇 장 보내줬었어요. 근데 그 사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세브란스 병원 안에 이렇게 보면요,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 재중원부터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던가, 그 역사관이 있는데 거기에 조선인 최초의 의사 이 박서양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박서양이라고 하는 분,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장티푸스로 죽어가고 있던 백정 박성춘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의 지금 가장 힌두교에는 그냥 끝에 그 달리트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힌두교에서는 그냥 말만 하는 짐승인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백정도 같은 급 아닙니까? 이건 사람이 아닌 겁니다. 백정이에요. 인간 취급받지 못합니다. 한의사도 자기를 뭐 해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 양의사가,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자기를 지극정성 돌봐줘가지고 장티푸스를 낳고 목숨을 건졌으니 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이 에비슨 선교사에게 이 박성춘이 백정인데도 머리가 좀 잘 돌아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세 파악을 한 거예요. 야, 우리나라 한의사들도 이거 못 고치는데 장티푸스를, 나 죽었던 나를 살린다, 치료한다. 야, 우리 아들 저거 배우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백정 박성춘이 자기 아들인 이 박서양을 에비슨에게 부탁을 해요. 의학 공부를 시켜주세요. 이 백정의 아들이 의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1908년에 박서양이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면허 의사가 됩니다. 백정 집안이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교수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 백정 집안 출신이 교수가 돼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러자 이 박서양이 외칩니다. 내 속에 있는 500년 묵은 백정의 피를 보지 말라. 과학의 피를 보고 나에게서 배워라. 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다가 이제 일제의 탄압이 막 거세어지니까 학교를 사직하고 북간도에 가가지고 구세병원, 구세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우고 또 독립운동에 투신을 해가지고 이 독립군들을 치료해주는 군의가 됩니다. 임성교사님이 병원에서 찍어보낸 그 안내문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끝부분에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서양은 조선사회의 가장 낮은 신분 출신이었지만 새로운 학문을 배워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세브란스가 배출한 큰 의사, 대의였다. 여러분, 에스더가 경험했듯이 그 역시도 백정집안 출신이라는 장애물, 이게 그의 한계 아니었습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낡고 답답한 울타리 안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역사하니까 그 한계가 더 이상 한계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모르드개처럼 이 에비슨 선교사와의 이 만남, 도전, 격려 앞에서 이 박서영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큰 의사, 대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쓰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장애물이 한계가 되어서 우리를 소극적이 되게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손길을 회피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상황 돌파해야만 합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과 말씀 앞에서 심지어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